안녕하세요. 작은잽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질문입니다. 질문. 영웅집결의 골든드래곤님. 질문이 뭐냐면, 원본을 많이 얻는 꿀팁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공카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특별하게 누가 이제 이거 원본을 이렇게 하면 많이 모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팁을 남겨주신 거는 따로 없으시고, 원본이랑 관련이 있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게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실 수 있을 정도로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함에서 원본을 먼저 땡겨받는 거 추천드립니다. 쌀은 항상 킵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뉴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최근, 그 다음에 제일 오래된 우편을 보여주는데, 최근이랑 제일 오래된 우편 사이를 보고 싶으시면 더보기를 여러 번 누르시면 노출해주는 리스트가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원본이랑 관련된 걸 먼저 땡겨서 받으시는 거 알려드리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몰라서 혼났어. 장수 같은 경우에는 뭐 뽑기를 하셨을 때뭐 컬렉션 보상 같은 게좀 나옵니다. 뽑기 하시고 나서 컬렉션 보상 꼬박꼬박 챙겨 받으시고요. 도감 같은 경우에는 요 1성짜리들 뭐 5만 원 정도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승급을 하다 보면 보물 승급을 몇번 하세요. 이런 도전 과제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원보 70 주죠. 그래서 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승급을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도전 과제에서 원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도감에 가셔서 보물 강화, 보패 강화. 보패 강화는 장수창 가셔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영물도 여기서는 안 돼요. 보유 영물도 여기서는 안 돼요. 보물만 여기서 승급을 하실 수가 있고, 보패는 장수창 가서 아무 장수나 눌러서 보패 칸에 가셔서 여기서 강화를 하셔야 돼요. 알려드립니다. 하는 방법. 여기 강화, 여기서 강화 눌러가지고 희귀, 일반, 강화 이렇게 아무 장수창 가셔가지고 이렇게 강화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물은 사당에 가셔서 여기서 강화 성장 진화 합성을 하셔야 됩니다. 도감은 정말 보여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보물만 여기서 승급할 수 있어요. 제일 초창기 할수 있는 거는 동상. 동상을 지으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동상을 하나도 안 만드셨다면 동상을 설치하는 순간 이게 굉장히 연속적으로 많아요. 동상이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짓기만 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원소 동상 하나 지어볼까? 완료. 똑딱똑딱하고 금방 만들어져요. 청동인장 하나로 동상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성격 급하시면 1원보 정도는 그냥 투자하셔도 되고. 동상을 많이 안 세운 걸 보니까 저도 이거 원보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건설에 가면 동상 어딨냐? 없니? 나 벌써 땡겨 받았구나.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동상이 너무 많으면 숨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단 관련해서는 군단전 보상에도 원보를 줍니다. 군단전 승리를 하면 이걸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무승부시는 이렇게 주고요. 패배시는 이렇게 줍니다. 군단전 끝나면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상자 날아와요. 여기서도 원보를 줍니다. 그리고 시즌 끝나고, 저는 지금 영웅집결의 군단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없지만, 도원결의에서는 500원보 정도 받고 있어요. 순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순위에 따라서 다 원보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위에 계신 분들은 매일매일 다 원보를 꼬박꼬박 받고 계신 거예요. 총력전은 매주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원보를 줍니다. 보통은 여기 이제 시작할 때덱 세팅만 어느 정도 해놔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도원결의 서버에서 저는 100원보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수대전. 장수대전은 저녁 9시 마감해서 순위에 따라서 매일매일 원보를 줘요. 보통 한 10원보, 5원보, 10원보 받으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20에서 30원보를 받죠. 근데 장수대전이 세 가지잖아요. 공식전, 국가전, 마이너리그. 이걸 다 1000위대 안으로 넣어놓으면 매일 30원보씩 세 번이니까 90원보를 매일매일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순위가 좀 낮아도 순위권 안에만 어느 정도 들면은 1원보, 5원보라도 주니까 덱이라도 만들어서 좀 넣어놓으시면 매일매일 원보를 모으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마이너리그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장수들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 장수들을 재료가 좀 남아둘 때 조금씩만 육성해놓고 방덱에다가 넣어놓으시면 마이너리그랑 국가전은 순위 변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2500등 안쪽에만 넣어놓으면 그냥 꾸준히 원보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공식전은 항상 피튀기고요. 투기장도 원보를 줍니다. 투기장은 총력전처럼 매주
시즌 보상을 줍니다. 시간 조금만 더 투자하면 장수대전보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얘가 장수대전보다 좋은 게 장수대전은 졌을 때 점수가 깎이는데 투기장은 깎이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만만한 덱 몇 개 골라가지고 계속 만날 때마다 개를 잡고 금화로 리셋하고 만만한 덱 잡고 금화로 리셋하고 만만한 덱 잡고 이러면 점수가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장수대전에서는 상위권은 올라갈 수 없는 덱인데 투기장에서는 제법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등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매주 원보를 받을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갭이 커? 40원분도 차이가 나. 여기는 30이고 이상한데? 여긴 40이고 여긴 30이야. 장난해? 그리고 분단전은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박스 받아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 미궁도 이것도 매주 리셋이 되고 순위에 따라서 원보를 줍니다. 여기도 매주 월요일 미궁 열린다 돼 있죠. 주간 컨텐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웅집결은 그냥 소탕 돌리고 도원결인은 돌리는데 11분에서 12분 정도 나오고 한 100원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100에서 150. 치우랑 달기. 치우랑 달기도 원보를 줍니다. 놀랍죠? 협동해 가야지. 아 이렇게는 안 들어가지잖아. 전화통일로 가야겠다. 활성화가 안 돼 있어도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얘는 뭘 순위를 매기느냐? 데미지. 누적 피해를 많이 준 순서대로 순위 보상을 지급합니다. 치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덱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보상이 몇십 원보씩 나오긴 합니다. 일단 주잖아요. 보세요. 만등 밖으로라도 2원보씩 주잖아요. 치유가 두 번, 달기가 한 번. 그러니까 세 번이고 거기서 10원보, 10원 받아도 매주 30원보. 이게 10원보, 20원보 이렇게 준 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컨텐츠들을 열심히 하고 아, 할 거 없어 할 거 없어 할 시간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하면 원보도 다 줘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컨텐츠는 다 원보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많이 올라가시지 않더라도 돌려놓고 참여만 해놔도 몇십원보씩은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모든 컨텐츠들을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기는 얼마나 주니? 달기는 좀 더 많이 주냐? 좀 많이 주네. 이건 뭐 38은 뭐 58은 뭐야 뭐 이래. 이거는 단위가 왜 이렇게 딱딱 안 떨어지지? 얘도 줍니다. 21, 18 1 더 주네요. 엄청 많이 주는 줄 알았더니 1 더 주네. 1 순위 경쟁을 하는 모든 컨텐츠들은 다 원보를 줍니다. 알고 계시고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편함에서 날짜 지나기 전에 원보 꼬박꼬박 잘 챙겨 받으시고요. 더보기를 통해서 다음 페이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전과제, 도전과제를 확인하시면 이렇게 해서 원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간캐에서도 원보가 나옵니다. 이건 되게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천원보도 안 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장수, 전장, 건설, 군주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최우선으로 위에 뜹니다. 동상 건설 안 하신 분들은 동상 건설로 초반에 원보를 많이 땡기실 수가 있어요. 군주 레벨 올라갈 때도 원보를 줍니다. 그 다음에 군단 활동하시면서 군단전 보상으로 받는 것들에도 원보가 있다. 순위 컨텐츠들 뭐 당장 뭐 많은 원보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방댁 넣어놓고 돌려만 놔도 원보를 조금씩 조금씩 다 주니까 순위 컨텐츠도 하나씩은 이제 참여를 좀 해나 버릇을 하시면 매일매일 원보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관련돼서 혹시 제가 짚어드리지 못한 원보 관련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고요. 관련해서 또 새로운 질문이 생기시면 또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발.